안녕하세요. 저는 동물 행동학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 설채연이고요. 오늘 강의할 때 좀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나, 많이 자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학구열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조금 더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재밌는 강의를 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좋으신 교수님들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숫자가 좀 키운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10원을 강의를 상상하는 친구들은 미안하면 행동학적으로 저는 사실 수의사이자 트레이너에서 TV에서 찾고 여러분들 찾는 거지 지금 당장 나가서 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 아마 지금 찾지. 근데 제 생각에는 보면 안 했는데 귀엽죠? 하지만 수심이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어요.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? 빤지죠? 네? 빤지 오래됐는데. 그렇죠. 그래서 배우셨죠? 강아지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. 행동 뒤에 결과가 바로 와야 돼요. 행동 뒤에. 우리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몇 초라고 얘기하냐? 그렇죠. 뭐 지금 나오는데 원래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과학적으로 0.5초래요.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람이 그때 안 싸려고 해요.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렇게 혼내다가 애들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침대 및 커튼 뒤 아니면 분리불안이 아닌데 사람이 나갔을 때만 오줌을 싸는 아이들 강아지들이 패드 위에 누워요. 그런 아이들은 더 이상 패드에서 패드로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요. 아예 바꿔버려야 돼요. 화장실을 그 아이한테 패드는 좋은 공간으로 벌써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걔네한테 어떻게 오줌을 싸게 해요? 막 심하지 않은 아이는 점점점점점 줄어들어요. 이것도 살짝만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. 나 혼자 있는데 엄마는 없는데 목소리 높고 처음에 조용해진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놀라서 뭐야? 서울종합예술치료학교 화이팅!